세상의 모든 삶에는 원리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린 아이가 하나 태어나는 것도 우연하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세우신 그 원리와 법칙에 의하여 난자와 정자가 만나서 수정을 하게 되고 그 태 안에서 열 달 동안에 성장한 후에 해산이라는 고통을 통하여 아이가 이 땅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후에 성장을 하게 되죠. 그리고 난 다음에 또 한 가정을 이루어 나갑니다. 집을 짓는 것도 밥을 하는 것도 모두가 다 그 원리가 있습니다. 김치를 만들어 김장을 하고 또 된장을 숙성시켜서 그래서 좋은 사람들에게 먹거리를 제공하는 것도 전부가 원리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우선순위가 있고 그 순서대로 이루어질 때에 거기에 맞는 독특한 것으로 보여질 수 있고 또 그것으로 사람들에게 제공되어진 것을 알게 됩니다. 이와 같이 성경 아래도 신앙 아래에 믿음의 원리가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사람의 사는 것에도 원리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생명과 그 은혜에 관한 부분, 이 신앙에도 원리가 있는 거예요. 사람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시하시고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우리에게 이와 같이 하라 하신 그 지시하신 대로 우리가 그 말씀을 받아들여야 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생명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멋대로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 진리, 그래서 세상은 원리라고 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을 진리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하나님은 요구하고 계시는데 어떤 믿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실까? 우리는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하나의 원리예요. 하나는 우리의 의지를 내놓고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제공하고 문을 여는 환영하는 것을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말씀하기를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나는 그와 더불어 먹고 마시며 그는 나와 더불어 먹고 마시리라. 곧 내가 내 의지로 문을 열어야 한국의 어떤 옛 고어를 사용한다면 빗장을 열면 이런 뜻입니다. 그 안에서 내가 문을 열지 않으면 밖에서 억지로 열고 들어갈 수 없는 내 의지를 내가 열지 않으면 주께서 들어가실 수 없다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우리에게 내 의지를 내놓고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을 환영하라 하는 명령입니다. 두 번째로 말씀하는 것은 내가 그와 같이 영접할지라도 주께서 그에게 감동하지 아니하시면 주님을 영접할 수 없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말씀하기를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의 의지도 필요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도 필요한 겁니다. 사람의 의지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의지에 하나님의 그 뜻과 성령의 감동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함께 그것이 맞아질 때에 마치 코드가 맞는 것처럼 그렇게 맞아질 때에 거기서 큰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는 성경과 예수 그리스도를 무엇으로 표현할까? 우리가 어떤 장소를 가기 위해서는 약도가 필요합니다. 요즘에는 내비게이션을 쳐서 그 활용해서 그 장소를 가는 것처럼 성경의 내비게이션과 같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께로 향하여 갈 수 있는 그러한 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라고 말씀을 하시죠. 곧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그 예수 내게 아버지께로 올 수 있는 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곧 예수 그분만이 유일한 아버지께로 통하는 길이다. 지금 오늘날 어떤 사람들이 이단자들이 자기 이름을 대고 그를 통하지 않고 그를 믿지 않고 그의 말만 들어야 구원받는다는 것은 잘못입니다. 성경에 예수 말씀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분만이 진리요 그분만이 생명인 줄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로 향하는 오늘날 예수를 본 일이 없으나
그러나 너희가 사랑하는도다 라고 성경의 베드로서에 말씀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본 일이 없지만 그러나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찾게 되고 그 원리를 또 진리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은 믿음이에요. 여러분과 저는요 일평생 잊지 말아야 할 믿음의 신앙 고백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가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것을 믿어야 합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곧 창세기 1장 1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하나님은 나를 만드신 분이시라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두 번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죄인들을 구원하사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하나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하여 죄인을 건져주신 우리의 구주가 되심을 믿으시면 아멘하십시오. 이와 같은 믿음을 갖는 것, 이 믿음입니다. 세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영원한 생명이 성령과 함께 우리에게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는 거예요. 우리를 만드신 이를 믿으며 우리를 구원하신 걸 믿으며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심을 믿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이를 인정하고 시인하고 고백하고 신뢰하는 것, 이것을 하나님은 요구하시는 거예요. 이 믿음을 가지면 그 영혼 망하지 않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6장에 말씀하시죠. 아버지의 일은 그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다. 아버지의 뜻은 그는 믿는 자마다 마지막 날에 살리는 것이다. 이게 아버지의 뜻이다 라고 말씀한 것처럼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다면 생명이 우리 영생으로 인도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땅에 살면서 각각 자기들의 가지고 있는 소중한 것을 생각하고 그 소중한 것을 소유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분재도 하고 수석도 하고 또 어떤 분은 사진을 모으기도 하고 또 민속 자료들을 또 그거를 모아서 그걸 아주 수억 원어치를 쌓아놓고 그것을 보면서 행복해하는 사람들도 없잖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참다운 보화요, 보물이요, 정말 진짜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가? 그거는 출세도 아니고 물질도 아니고 지위와 이런 것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가장 소중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들을 주신 믿음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요, 그분의 말씀이요, 그분을 우리가 구주로 영접하는 그 믿음이 얼마나 그것이 큰 보화요 보물인지 아는 자, 받은 자 외에는 모른다고 돼 있어요. 오죽하면 요한 계시록에 말씀하기를 마지막에 흰돌을 줄 터인데 흰돌을 받은 그 흰돌 안에는 새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새 이름을 받은 자 외에는 모른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외에는 이 은혜가 뭔지를 몰라요. 그분을 만나지 않고는 이 은혜가 이 분이 보물이요 우리에게 보화가 된다고 하는 것을 모른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아는 것, 이거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 부분인가. 바울은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3장에 말씀하기를 내가 육체로는 내가 자랑할 것이 없는 줄 아느냐. 우리가 오늘날 자랑이라고 하는 것은 가진 사람이 자랑을 하는 거예요. 없는 사람은 자랑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진 것을 버린 것과 없는 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건 능력이지만은 할 수 없는 가운데 못하는 것은 능력이 아니라 무능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데 그거를 포기하는 것, 이것이 바로 능력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말하기를 내가 원래 없는 게 아니라 있는 것을 버렸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때문에 내가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 곧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다. 그리고 나는 바리새인이다. 성경으로서는 성경대로 살려고 몸부림친 사람이다. 나는 가말리엘 문화에서 났다. 지금 오늘날로 말하면 아주 뼈대 있는 집안에 있는 아주 정말 인류 교수에게 교습을 받았고 수학했다 하는 얘기입니다. 가말리엘 문화에서 내가 거기서 학습을 했고 이와 같은 모든 것 철학에도 능통합니다. 모든 걸 다 가지고 있었지만은 내가 예수를 만난 순간에 모든 것을 해로 여기고 다 그런 모든 것들을 버렸다. 배설물 같이 버렸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뭐냐면은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니까. 골로새서 2장에 8절 이하에 말씀하기를 너희는 초등학문아 초등학문인 철학과 헛된 속임수에 속지 말고 변론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하나의 초등학문에 필요하니까 그런 것에 너희가 현혹되거나 거기에 너희 자신을 빼앗기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왜? 다 사라지고 다 없어져가는 것들 뿐이고 그건 참다운 소중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면은 궁전 가운데에 어떤 궁전이 아름다운가라고 하는 것 베르사유 궁전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유명하다고 합니다. 루이 14세가 그거를 약 20년을 걸쳐서 지은 건축물이고 방이 500개 정도가 되는 것에 아주 놀라운 보화 같은 것들로 다 꾸며져 있기 때문에 그거를 본 사람들은 굉장히 감탄하고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아무리 아름다운 궁전을 지면 뭐합니까? 루이 16세 그때는 벌써 왕도 왕비도 공주도 왕자도 다 단두대에 서게 되고 다 그와 같이 이슬같이 사라져가는 인생인 것을 뭘로 봅니까? 엘비스 프레슬리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는 미시시피라고 하는 미국의 태생으로서 그런 쌍둥이에요. 그런데 그는 그 가운데에 그가 성장하면서 자기 어머니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트럭 운전을 하고 이렇게 했던 사람인데 어머니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거딴 작곡을 하고 하는 그런 시와 이런 것들을 써서 판을 내는데 그가 노래를 잘하기 때문에 스카우트 되는데 그가 나중에 얼마나 많은 인기를 얻었는지 몰라요. 옛날에는 그런 판이나 이런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많은 판이 팔렸습니다. 그렇게 할 만큼 인기를 다 한 몸에 가졌던 사람인데 42세 때에 세상을 떠납니다. 그는 죽기 전에 7개월 동안에 5,300알에 대한 그 진통제를 먹어야만이 잠을 잘 수 있고 그런 자기의 그 고통과 괴로움을 잊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약물 과다로 세상을 떠나요. 아무리 세상의 인기와 모든 것들을 한 몸에 가져도 그것이 소중한 것이 아니에요. 다 싫다는 거예요. 팬들이 있어도 싫고 모든 것들이 다 싫다는 겁니다. 마릴린 몬로라고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 다 세상에 있는 것들을 다 가진 것 같아도 예수가 빠지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늘 이것을 아셔야 합니다. 다 있어도 예수 없으면 없는 겁니다. 그러나 다 없는 것 같아도 예수 있으면 성공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뭡니까? 사람에게 육체에 관한 부분에 보면 가장 소중한 것은 생명이에요. 목숨이에요. 우린 다른 지위와 출세와 모든 것은 옷과 같아서 낡아지고 사라져갑니다. 대통령도 5년 이하 이상 그 몇 년 그 임기와 같은 그것 지나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왕도 영원하지 못합니다. 모든 것 이 의복과 같아서 어느덧 모든 일과를 마치고 나면 집에 오면 외투를 벗는 것과 같이 이 육체라고 하는 것도 다 벗어버리는 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이 육체의 가장 소중한 게 뭐냐? 목숨이요. 그래서 육체에 붙어있는 걸 목숨이라고 하고 영혼에 붙어있는 걸 생명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 안에는 생명을 잃었다는 건 영혼이 가지고 있는 영원한 생명을 잃었다 이런 뜻입니다. 사람에게는 목숨이라는 것이 있죠. 말 그대로 목에 숨이 붙어있는 게 목숨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이 목숨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오죽하면 이런 이야기가 있죠. 어떤 선비가 아주 부채질을 이렇게 하면서 웃어가면서 껄껄 웃어가면서 배를 탔어요. 배를 타고서 한참 사공하고 가는데 조용하니까 그 침묵을 깨기 위해서 이야기합니다. 아, 사공 양반, 사서삼경은 읽어보셨나? 아이, 못 읽어봤습니다. 허허, 인생을 참 헛되게 사는구만. 사공 양반, 천자문은 보셨나? 아이, 못 읽어봤습니다. 허허, 인생을 반을 낭비했구만. 사공 양반, 그러면 명심보감 한번 봤나? 아이, 저는 글을 모릅니다. 허허, 막 이래가면서 자기 잘하는 걸 다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배에 구멍이 나서 물이 들어옵니다. 사공이 묻습니다. 양반들은 회염은 칠 줄 아십니까? 아니요. 인생 헛살았소? 하더니 나가서 자기만 살고 그 선비는 빠져 죽었대요. 세상에 있는 그런 모든 것, 사람에는 가장 중요한 것은 목숨이에요. 그런데 목숨보다 더 중요한 게 생명입니다.
영혼이 가지고 있는, 그래, 예수가 없으면 목숨으로 끝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있으면 생명이 있습니다. 영원히 사는 하나님의 생명이 그 안에 넘치도록 있다. 그래서 우리에게 생명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생명을 주신 인간을 통하여 하나님이 왜 지으셨는가, 그 목적도 있어요. 세 가지 목적을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이 왜 사람을 만드셨는가? 이사야서 43장 7절에 말씀하기를, 내가 창조한 자들로 영광을 얻으려 함이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두 번째로는 이사야서 43장 21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하나님을 찬송을 받게 하시려고 우리를 지으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에는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를 지으셨다라고 성경에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에 대하여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 하나님이 왜 우리를 지으셨는가, 우리 자체를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그리고 모든 삶에 하나님의 선한 길로 선한 일을 행하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만드셨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이 졸업을 할 때에 보면은 부모님들이 거기에 참여하게 되죠. 자기의 학사 가운, 석사, 박사 가운을 벗어서 자기 아버지, 어머니에게 입혀드리고 학사 뭐 석사 뭐 박사 뭐를 씌워드리면서 감사의 표현을 합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자녀를 위하여 그렇게 헌신하고 농사 짓고 또는 일을 하면서 큰 많은 고생을 해서 자녀를 키워줬는데 거기에 그 가운 한번 입음으로 인하여 모든 것에 대한 그 고통과 그 수고와 모든 것들을 한순간에 보상받고 기뻐한다.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으로 영광을 돌릴까? 예배를 통하여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 앞에 찬양과 그 이름을 높이며 그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첫 번째로는 예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일평생 예배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내 영혼아 예배하자. 시작. 내 영혼아 예배하자. 시작. 내 영혼아 예배하자. 시작. 내 영혼아 예배하자. 여러분 예배하는 영혼의 하나님의 영광을 얻으십니다. 예배하는 영혼을 통하여 영광을 얻으신다. 이게 두 번째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 건 우리가 어떤 큰 지구를 살리고 우리가 어떤 큰 위대한 일을 해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모든 삶에 자기 위치를 지켜 자기의 삶을 사는 겁니다. 그래서 개는 집을 지킵니다. 말은 달리는 일을 합니다. 소는 일을 합니다. 사람을 통하여 곧 남을 배려할 줄 알고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 모든 사람들과 함께 그 모든 일들을 행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정말 계명을 지켜 사는 것, 하나님 말씀을 쫓아 사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되어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23절, 21절과 23절에 보면 말씀하기를,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 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나를 그에게 나타내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리고 내 제자인 것을 알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계명을 지켜 사는 것, 자기 위치에서 그 일을 하는 것, 군인은 탈영하지 않냐고 자기 위치를 지켜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필요해요. 가문에 해를 끼치지 않고 가문에 영광이 되게 하는 것처럼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우지 않냐고 모든 각자의 위치의 일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겁니다. 세 번째로 말씀하는 건 영혼을 살리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가정에 참다운 부모님께 대하여 효도가 뭔지 아십니까? 종돈도 드리고 그 친구가 되어드리고 말벗이 되어드리고 건강 체크해드리고 모든 것 다 좋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효도는 그 영혼을 구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가장 위대하게 여기시는 것은 영혼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에 하나님이 어떻게 영광을 받으시게 할까? 예배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겁니다. 그리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행하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명령하신 하나님의 명령과도 같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는 건 어리석은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미국 같은 데도 국가조찬기도가 있고 한국에도 있습니다. 미국의 국가조찬기도는 1953년 아이젠하워에 의해서 시작된 것인데 아이젠하워는 생각하기를 내가 혼자 어떻게 이 큰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나와 함께 기도해달라고 거기에 있는 국회의원들과 같은 그런 모든 의원들에게 기도 요청을 한 데서 시작한 겁니다. 그것이 나중에 커져서 국가조찬기도회가 된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건 어리석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의 지혜를 구하는 건 손놈과 같이 하나님이 그를 높여주시겠다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의 황금률이 뭡니까? 마태복음 7장 12절에 말씀하기를 너희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그리하면 너희도 그와 같이 대접을 받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하나님 대접하라는 거예요. 사람만이 사람 대접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하나님 대접해야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야 그분의 은혜로 너희도 높임을 얻는 것이지 하나님을 낮추고 하나님을 잡신 취급을 한다면 너도 세상에 있는 잡신들과 다를 바가 없는 가치로 내려올 수밖에 없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어떻습니까? 예수 안에 있을 때 생명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햇빛을 가까이 함으로 따뜻한 것처럼 불을 가까이 할 때 따뜻하고 또 멀리 하면 추운 것 같이 우리 속에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그 믿음 예수와 함께하는 것을 말합니다. 헨델이라는 사람은 57세에 재정 파탄이 났어요. 그래서 그는 모든 삶에 우울증도 오고 모든 삶에 기운을 다 빠져버리고 힘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메시아라고 하는 그러한 그가 작곡을 하고 거기서 음악을 하면서 그때에 다시 삶이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그의 능력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도 고백하기를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신다. 우리는 주와 함께 할 때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분의 은혜가 그 속에 들어갈 때 역사하는 겁니다. 세상 노래는 한만 신나게 놀아도 그 세상 노래는 기운을 빼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것은 기운을 빼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충전케 하고 우리를 다시 세워갈 수 있는 새 힘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과 같습니다.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올라가 주여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로다 하고 구원을 얻으리로다 하는 찬양과 같이 예수 안에 있을 때 생명이 있는 거예요. 어떤 노인이요. 몇 년 전에 그런 일이 있었죠. 어떤 노인이 60대가 넘었는데 노신사가 와서 보석닭에 들어왔답니다. 그래서 돌아가지고 하는 말이 내가 큰 어른에게 큰 선물을 하고자 합니다. 나는 건설업을 하는 사람인데 이 가게에서 가장 비싼 다이아를 좀 보자고. 그때 그걸 보여주는데 보니까 아니 얼마짜리야 4,350만 원이라고. 아 그러냐고. 아 그럼 이거 싸달라고. 아주 흥정이 순식간에도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다 기분 좋게 싸고 있는데 하나님, 이 포장지가 마음에 안 들니까 다른 포장지로 바꿔달라. 그래서 포장지를 바꾸고 하는 동안에 바꿔버렸어요. 그거를 바꾸러 가는 동안에 그걸 안에 있는 거를 바꿨어요. 그래서 1,000원짜리 큐빅으로 바꿔버렸답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거를 다 싸가지고 딱 해서 살려고 했는데 아, 내가 돌을 잠깐 찾아가지고 올 테니까 기다리고 있으라고 하고 나가서 두르지 않더랍니다. TV에 찍혀서 난 다음에 나중에는 그들 범위를 잡기도 했습니다만은 그러나 바로 마귀는 이와 같이 세상 것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귀한 것을 빼앗는다. 바꿔치게 한다. 이것이 진짜다. 이것이 너에게 행복을 준다. 이것이 영원하다라고 그것으로 바꿔버리는 것과 똑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얼마나 많은 마귀의 공격을 받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들을 주셨고요.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그 이름을 주셨어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라. 내 이름으로 자녀가 된다.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 이름으로 성령도 오시고 내 이름으로 전부가 예수 이름, 예수 이름, 예수 이름, 예수 이름 전부가 하나님의 명예를 걸었습니다. 하나님의 명예를 걸고 말씀했어요. 내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은 자는 정죄함을 받으리라. 그 구원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시고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악한 영적 싸움에 이길 수 있는 강력한 영적 무기가 그에게 있고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으며
어떤 수천 가지, 수만 가지, 수백 가지의 그런 모든 음식물과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하여 우리 속에 있을 때 모든 장기가 자기 활동을 함으로써 해독시켜주고 그 몸의 건강을 유지케 하는 것처럼 우리 영적인 모든 것에 대하여 어떤 원수의 독이 있을지라도 해를 받지 않도록 하나님이 그 가운데 지켜주시는 역사를 예수 이름으로 하시겠다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주께서 우리와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셨다고 하는 것처럼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주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13장 4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천국은 마치 바다에서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은 것이 천국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물이란 것이 여러 곳으로 펴져 있지만은 그러나 어부의 하나의 손에 잡혀져 있는 그 줄 하나에 다 그 안에 속해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하나만 붙들면 된다 이 말이요. 그분의 은혜로만 산다면 여러분 영혼이 모든 것에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채워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영혼에 예수의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의 이름이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에 다 같이 통서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도록 우리의 삶을 주관해 달라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